작년 국제영화제를 상징하는 공식 로고가 공개되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제11회 강릉커피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경포호수 산책로에 반려견 입장 금지 안내를 강화하고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청 뉴스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를 상징하는 공식 로고가 공개되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강릉국제영화제의 공식 로고는 강릉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의 영문 이니셜인 GIFF로 확정됐고, 마치 필름이 돌아가는 형태로 영문이 이어져 있으며 색깔은 커피 향을 연상하게 합니다. 한편 강릉국제영화제의 조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발대식을 갖고 본격 준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오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강릉아트센터, CGV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경포해변 등에서 펼쳐지고, 문예영화, 국내외 신작 등 약 30개 나라 8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제11회 강릉커피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커피가 말하다, 보이스 오브 커피를 슬로건으로 강릉 아레나와 안목 해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콜롬비아를 비롯해 커피 원두 생산국의 주한대사관과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280여 개 부스가 마련돼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 강릉커피축제 홍보대사인 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 전주연 바리스타와 국내외 유명 커피업계 대표들의 초청 강연이 펼쳐졌고, 개막 행사인 백인백미와 바리스타 핸드드립 퍼포먼스, K-POP 콘서트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10월부터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문을 연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CCTV 1,114대를 모니터할 수 있어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 범죄에 대비하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발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통합관제센터 견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돼 오다가 10월부터 시민들에게도 확대되었는데요. 견학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시설 전반에 대한 설명과 홍보 동영상 시청, 견학 등으로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두 차례 운영하며, 견학을 원하는 경우 강릉시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들어 경포호수의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민원에 따라 강릉시는 반려견 입장 금지 안내를 강화하고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포호수 산책로는 자연공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금지된 곳입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자연공원에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하고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경포호수 산책로에 반려동물 입장 금지 안내를 강화하고 수시로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7번째 강릉문화재 야행이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내년에도 더욱 풍성해진 강릉문화재 야행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2020년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강릉문화재 야행이 최우수 야행으로 선정되면서 전국 최고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으로 8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릉문화재 야행은 강릉 대도호부관화와 명주동, 서부시장 일원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프로그램으로, 서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게시판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청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